지훈과 혜수는 7살 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남편 지훈이 사망하고 맙니다. 은성아, 오늘은 엄마랑 어떤 그림 그릴까? 엄마, 아빠 그리고 싶어. 아, 우리 은성이 아빠 많이 보고 싶지? 응. 우린 아빠를 못 보지만 아빠는 우리 은성이를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. 아빠 그림 그리면 아빠가 좋아하시겠다. 그렇지? 딸 은성을 위해서라도 슬픔을 견디며 꿋꿋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, 결혼 후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던 남편의 형제들이 혜수를 찾아왔습니다.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? 아이고, 이 최수 씨 서운하게 어쩐 일이냐뇨. 지훈이도 없고 해서 적적하실까 봐 이렇게 찾아뵈러 온 거죠. 은성이 혼자 키우기 쉽지 않으시겠어요. 그래도 뭐 형이 남기고 간 게 많아서 생활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괜찮으시죠? 뭐 그런 거랑 아빠 빈자리를 바꿀 수 있나요? 근데 하실 말씀은? 아, 예. 생활이 힘들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.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지훈이에게만 다 물려준 거 알고 계시지요? 지훈이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우리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. 네? 은성이 이제 고작 7살인데 대학까지 보내려면 제가 혼자 어떻게 감당하나요? 형수님, 왜 그러세요? 절반을 나누기 싫다면 저희는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. 절반은 은성이 몫이라서 제가 함부로 할 순 없어요. 그러면 제 몫에서 반을 드릴게요. 은성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은성이 몫까지 재수 씨가 같이 합의하면 되죠. 혜수는 혼자서 은성이를 키우며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몰라 너무 걱정스러웠지만, 그렇다고 가족 간의 소송은 좋지 않을 것 같아 얼떨결에 남편 형제들과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맙니다.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? 반은 은성이 몫인데 은성이와 상의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맞는 건가? 아빠도 없는데 생활까지 힘들면 나중에 은성이가 커서 원망할지도 몰라. 그리고 은성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. 그래, 합의를 취소하는 게 맞아. 하지만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끝낸 이 시점에서 과연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? 1번, 혜수는 은성이의 친권자로서 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것이므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 2번,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미성년자인 은성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 정답은 2번,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미성년자인 은성에 대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.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 사례와 같이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직접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대리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. 따라서 엄마인 혜수는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